오늘 앞서 그래서 이제 부사절까지 살펴봤었죠. 이 시간에는 인용절, 서술절 그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특별히 이거 먼저 앞서 인용절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인용절. 인용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장이 있다. 이제 주어 플러스 서술어 형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 이제 문장이라고 보면 문장. 문장 다음에 일종의 문장이죠. 문장 다음에 인용격조사라고, 인용격조사라고와 고, 이때 라고를 갖다 뭐냐면 직접 인용격조사다. 직접 인용격조사다. 고는 간접 인용격조사. 이렇게 해서 라고는 직접 인용격조사, 고는 간접 인용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되면서 직접 인용격조사와 간접 인용격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재 보면은 철수가 선생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다 한다든지 아니면 복소리가 둥둥하고 울렸다 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직접 인용 형태. 직접 인용일 때는 큰 따옴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간접 인용일 때는 형은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말하였다 할 때 학교에 간다고 할 때 고, 간접 인용 형태. 우리는 오른쪽 길이 바다로 통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할 때 이때 고, 간접 인용. 자, 그럴 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우리는 오른쪽 길이 바다로 통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할 때 이 길이라고 요 부분에 대해서 길이라고 할 때 길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길이라고, 자 이때 길이라고 할 때 이 라고를 직접 인용격조사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것에 대한 문법적인 것을 물어보면 이때라는 서술격조사 이 다에서 이 아래 다가 나로 바뀌어서 라가 된 거고, 이때 고만이 간접 인용격조사입니다. 이때 고만이 간접 인용격조사라는 점. 따라서 길이라고 할 때 라 형태 기억을 해둬요. 간접 인용격조사. 라고 자체해서 자체 직접 인용격조사 하면 틀립니다. 이 다가 이라로 됐다. 이때 라. 라는 간접 인용격조사 형태로서 이해된다는 것 아울러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더러 잘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관련돼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인용절과 관련돼서 봤고요. 서술절에 대한 이야기. 자, 인용절. 일단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아도요. 이때 인용격조사라는 것이 전부 다 부사 인용격조사니까 문장 내에서는 부사가 기능한다. 따라서 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을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서술절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다음 같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있지만 철수는 키가 크다. 하나의 문장을 보니까 철수는 키가 크다 할 때 이때 키다 크다가 문장 내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다에 대해서 키가 주어가 될 수 있죠. 따라서 다시 한번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를 갖는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 경우를 서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해도 서술어 부분이 즉 서술부가 또다시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될 때를 서술절이라고 한다. 자, 이런 말에 또 있거든요. 서술절은 또 다른 서술절을 안을 수 있다. 서술절은 또 다른 서술절을 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기억해 두는 게 좋겠는데, 영희는 다리가 길이가 길다. 자, 여기는 다리가 길이가 길다라고 할 때 이때 전체 다리가 길이가 길다가 전체 영이를 서술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서술부. 서술부인데 또다시 이것이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되고요. 또다시 길이가 길다. 길다 길이가 또다시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 둘 것은 서술절은 또 다른 서술절을 안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영희는 바보가 아니다. 자, 영희는 뭐가 아니다. 다치 바보가 아니다라고 할 때 이것도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영희는 뭐가 아니다. 다 같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바보가는 전체 문장 내에서 요게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의 바보가는 아니다에 대해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것은 서술절 안을 문장이 아니다, 서술절 안지 않았다, 이런 정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두라는 것이고요. 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교재 가운데 이제 이렇게 절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이때 절은 문장 내에서 주어 플러스 서술로 관계되는 절에 하나의 안겨 있는 형태. 그리고 이런 절은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을 한다는 점. 자, 그러면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절 가운데 다음 중 절 가운데 특정 절 표지 없이 형성되는 절은 뭐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답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죠. 부사절도 역시 부사형 어미가 들어갑니다. 관형절 역시 관형형 어미가 들어가죠. 인용절은 인용격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특정 절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절은 특정 절표지 없이 형성된다는 점,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에 있어서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을 텐데 다음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어진 문장. 자, 이어진 문장으로 대해서 생각해 보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냥 줄여서 여기서는 대의문이라고 할게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줄여서 대의문이라고 했는데, 보통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각각 주절 주절 형태로서 이어되는 것으로서 주로 대조나 앞문장과 뒷문장의 대조나 나열, 이런 대조나 나열 선택 형태로 이어진 것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에 있어서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주로 대조, 나열, 선택할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줄여서 종인문인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종속절, 종속절 플러스 주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속절 플러스 주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종속절이 앞문, 뒷문장, 주절에 대해서 뭐가 될 때, 이유가 될 때, 또는 원인이 될 때, 조건이 될 때, 양보가 될 때, 배경이 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점 같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 철수는 서울로 갔고 영수는 부산으로 갔다 할 때 각각 이 문장은 영수는 부산으로 갔고 서울은 철수로 갔다, 이렇게 앞문장과 뒷문장이 각각 주절관계에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죠.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구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종속적 연결 어미에서 이어진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봄이 오니, 날씨가 따뜻하다. 왜 날씨가 따뜻하죠? 봄이 오니까. 앞문장이 뒷문장에 대해서 이유나 원인, 조건이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따뜻하니 봄이 온다, 말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따라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기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서를 바꿔봐라. 그랬을 때 순서를 바꿨을 때 말이 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자, 근데 순서가 바꾸지 않더라도, 또 바꿀 수 없는 경우에도 순차성을 갖는다면, 뭘 갖는다면? 순차성. 자, 이런 대조나 나열뿐만 아니라 선택뿐만 아니라 순차성을 가질 때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근데 영희는 자고 일어났다. 자, 영희는 자고 일어났다 할 때 우리가 이것도 역시 자다가 본영혼이고 이것도 일어나다가 본영혼입니다. 대응되는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어를 생략한 건데, 그래서 이 문장은 영희는 잤다, 영희는 일어났다라는 문장.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을 영희는 일어나고 잤다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러므로 이걸 순차성이라고, 이렇게 순차성을 가질 때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 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 따라서 우리가 하나 덧붙여서 하나 설명한다면, 접속조사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도 한번 배웠습니다만은, 접속조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자, 접속조사로 이어진 문장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자, 영희와
영희와 순이는 친구 사이다. 영희와 순이는 친구 사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희와 순이는, 영희와 순이는 친구 사이다. 영희와 순이는 학생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친구 사이니까 이때 영희와 순이는 나눌 수가 없죠. 에? 이것은 들고 두 주어를 원하니까요. 따라서 이때 이것은 전체 주어입니다. 그러므로 영희와 순이 할 때 이때 원하는 단어 접속 조사라고 그래요. 단어 접속 조사. 자, 그런데 영희와 순이는 학생이다 할 때 학생이라는 서술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지. 영희는 학생이다, 순이는 학생이다 나눌 수 있으니까 이때 와를 문장 접속 조사, 이때를 문장 접속 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문장 접속 조사일 때는 이것이 견문장이 됩니다. 왜? 두 문장이 될 수 있죠. 영희는 학생이다, 순이는 학생이다 될 수 있죠. 반면에 영희와 순이는 친구 사이다 할 때는 나눌 수 없어. 그러니까 혼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문장과 견문장, 단어 접속사로 이어질 때는 혼문장, 문장 접속 조사로 이어질 때는 견문장,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시험 문제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주어 플러스 서술어 관계가 한 번이면 혼문장,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되면 견문장인데, 견문장의 유형에는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이 있다. 아는 문장에는 다섯 개의 절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그 다음에 관형절, 이런 절의 형태로서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성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 문장 속에 안겨있다고 해서 안긴 문장,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속에 안겨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도로 잘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잘 나왔던 문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137페이지 예제와 관련돼서 잠깐 설명한다면, 다음은 모두 아는 문장이다. 각 문장 속에 안긴 문장, 절이 잘못된 것은, 나는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할 때 명사절, 그가 노래하는 것 했죠. 관형절을 포함한 것 명사절이 됩니다. 힘이 가장 센 호랑이 호철이가 앞장을 섰다 할 때 힘이 가장 센 전체가 뒤에 호철꿈이죠. 그래서 관형절 맞습니다. 그는 철수가 성실하다고 해서 성실하다고 인용절 들어가 있죠. 그런데 명사절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인용절이라고 해 맞습니다. 토끼는 귀가 크다 할 때 귀가 크다가 앞서 토끼를 서술해 주는 말, 서술부가 귀가 크다 주어보라 서술되니까 서술절. 나뭇잎이 소리 없이 떨어진다 할 때 소리 없이가 뒤에 떨어진다 할 꿈이죠. 그래서 부사절. 이렇게 해서 문제의 답은 3번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뭐 뒷내용에 대해서는 쭉 한 번씩 읽어보면서 연도 교재 140페이지 예제 부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부분 보니까 앞문장이 정보에 따라 혼문장이 되기도,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앞문장의 정보에 따라, 자, 앞문장의 정보에 따라 혼문장이 되기도 하고 견문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닌 것 그랬네요. 아닌 부분에도 역시 밑줄을 해놓기 바랍니다. 철수와 복둥이는 공놀을 했다 할 때, 이 경우는 공놀을 했다 할 때 이것이 꼭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원칙은 없죠. 그러므로 철수는 공놀을 했다, 복둥이는 공놀을 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죠. 꽃이 예쁜가 보다, 꽃이 예쁜가 보다 할 때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보다란 말은 보조용언입니다. 따라서 꽃이 예쁜가 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용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꽃이 예쁜가 보았다, 살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쓸 수도 있고 본용어로도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보면 또 혼자 했는지 아니면 같이 했는지, 각각 했는지, 즉 철수와 복동이가 공놀을 했다는 말이 함께 했는지 문제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철수와 복둥이는 공놀을 했다 할 때 정보에 따라서니까 함께 했으면 혼문장이고 각각 했으면 견문장. 꽃이 예쁜가 보다 할 때 이때 뒤에 보다를 갖다가 우리가 보조용언으로 보면 혼문장이고 본용언으로 보면 예쁘다 이 주제 꽃이고
보다의 주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두 문장으로 본다면 견문적이 되기도 했다. 철수와 영인을 결혼을 했다 할 때 이 경우가 함께 같이 했으면 혼문장이겠지만 각각 따로 했다면 견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정보에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혼문장도 될 수 있고 견문장도 될 수 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철수와 영인을 한강에서 같이 스케트를 탔다 할 때 이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 두 주어를 반드시 원하게 되죠. 따라서 철수와 영인은 한강에서 같이 스케트를 탔다는 것은 오로지 혼문장으로만 이해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제 2번도 볼까요? 다음에서 혼문장이 아닌 것은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할 때 이때 피다라는 자동사 주어만 원하죠. 따라서 혼문장. 그 아이가 꽤 영리하다. 영리하다고 자체도 마찬가지죠. 형용사로서의 주어만 있어도 하나의 문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혼문장.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갔다 할 때 이것도 역시 학교에 갔다 할 때는 어때요? 자, 철수가 학교에 갔다, 영희가 학교에 갔다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견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다 대해서 결국 타동사로서의 목적어 사실 원한다 따라서 주어 하나 원하니까 이건 혼문장이고요. 띠다 미솔 띠다 그가 얼굴에 따라서 혼문장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으로 해야 되겠고요. 3번과 관련해서 보면 다음에서 견문장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니까 철수가 선생님 어디요 가세요 라고 할 때 인용절 들어가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문제다 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 전체 하나의 문장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크게 봐서 명사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명사절로 봅니다. 주의하면 됩니다. 명사절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도 있죠. 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할 때 겉 명사절. 이냐 자체가 전체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막 그런 점에서 이것도 역시 명사절. 전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전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장 플러스 주격수사 가 하면서 주어 역할을 함으로 이것도 명사절로 넣어줍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할 때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으면서 명사절. 4번 같은 경우는 그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고 평생 동안 공장에서 살았다 할 때 그라는 주어가 동일하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문장 앞뒤 관계에 있어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순차성을 가졌다 볼 수 있습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어젯밤 10시에 그의 아저씨 집에 도착했다. 도착하다 주체는 그 사람이죠. 따라서 이거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한 번 된 자는 의미에서 혼문장.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정도로 해주는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쭉 우리가 문장론 파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문장론과 관련돼서 기출 예상 문제 한두 번째 더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보면 문장 성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을 때 하나의 문장은 주어와 서술부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자, 그런데 거기 4번에 보면 조사를 포함한 모든 단어는 단독으로 문장 성분에 차립될 수 있다. 조사는 차립성이 없죠. 따라서 다른 것과 결합돼서 그 단어를 일정 성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제 스스로는 혼자 문장 성분 기능을 할 수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2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문장이 밑줄친 관형절에서 생략된 성분은 뭐냐 했을 때 섬 주에는 옛날의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널려 있다 할 때 자취가 새겨져 있다 어디에 바위에 따라서 뒤에 수식을 받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바위라는 체연이 자취가 새겨져 있다라는 문장 속에 부사어로 들어가야 맞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부사가 생략된 채 형성된 것 2번에 답은 4번 정도 해결해 두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온다든지 5번 같은 문제를 보니까 관형사형의 꾸밀을 받는 그 관형사형에 대한 일정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에서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그가 반성하리라는 관형절에 수집받는 흔적은 그가 흔적이 반성한다. 흔적이 반성한다 말 안 되죠. 따라서 1번은 특정 성분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2번 같은 경우는 착한 마음에서 마음이 착하다 없이 내리던 비가 그쳤다 소리 없이 할 때 소리 없이 내리던 비 할 때 내리던 비 할 때 비가 내리다 내가 잡은 공기 할 때 내가 고기를 잡다 이렇게 같이 관형절에 수실 받는 말이 문장 내에서 특정 성분 기능하지만 몇 번은 안 됩니까? 1번은 안 된다는 것. 이런 식의 문제도 언급될 수 있겠다.
7번 같은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미출친 단어 중 독립어가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에, 자, 감탄사는 독립어, 1번은 감탄사로 독립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플러스 호격조사에서 독립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3번과 4번이 접속부사가 나왔는데 3번은 단어 접속부사고 4번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문장 접속부사.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독립어가 아니고 4번은 독립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도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데요. 9번 같은 문제도 봐요. 밑줄친 문장 선봉 중 목적어가 아닌 것은 뭐냐 할 때 이런 모습 상상하다, 뒤에 상상하다가 타동사로서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해서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이 책은 뒤에 내가 읽다, 읽다라는 용언이 나왔죠. 읽다는 타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요구되죠. 그래서 목적어. 3번은 정부는 이번 조치에 세제 혜택만 가져갈 때 할 때 보조사가 목적격 조사를 대신하고 있죠. 강조하다, 무엇을? 세제 혜택을. 맞습니다. 그런데 4번은 일반하게 할 때 이 얘기가 부사격 조사니까요, 일반하게는 부사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목적어가 아닌 것, 4번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주어만 원하면 한 자리, 주어 위에 목적어 또는 부사어, 보어를 원하면 두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 위에 목적어도 원하고 부사도 원하면 세 자리라고 했는데요. 그 11번에 한번 볼까요? 밑줄친 것 중 세 자리 서술어가 아닌 것은?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는 특정 서술어에 대해서 기억해 두라고 했는데 주다, 받다, 드리다, 바치다, 넣다, 삼다, 여기다, 간주하 등등, 이동하다, 뭐 옮기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답은 2번이 아니군요. 1번은 넣다, 3번은 주다, 4번은 삼다가 있으니까 확인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거기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3번 같은 문제도 같은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밑줄친 명사가 관용절 속에서 하는 기능이 다른 하나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형이 본 사진, 형이 사진을 보다 할 때 목적어, 내가 어제 읽는 책, 책을 읽다 목적어, 영희가 찾던 사람, 사람을 찾다 해서 사람 목적어. 그러나 4번에 있어서 어제 일하던 남자 할 때 남자가 일하는 것, 그러므로 주어로 쓰인 거죠. 이렇게 해서 13번의 답은 4번, 관용절에 수시를 받는 말이 문장 내에서 기능이 다른 걸 찾는 문제일 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6번 문제도 해결해 두기 바랍니다. 서술절이 들어있지 않는 문장은 뭐냐 하실 때 토끼는 앞다리가 짧다 할 때 서술절 들어가 있죠. 머리 길다, 직장 멀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다, 되다나 아니다는 뭘 요구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보호를 요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답 4번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잘 풀지 못했던 유형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7번에 보니까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우리가 탈행동적 휘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탈행동적 휘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니까 다음 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날씨가 탈행동적 휘동이라는 것은 저희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꿨을 때 동작줄을 설정하기 어려운 피동문을 탈행동적 피동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많이 풀렸다, 풀리다, 풀다, 날씨를 풀다 말 돼요? 안 되죠. 옷이 못에 찢겨 버렸다, 옷이 옷을 찢었다 말 안 되죠. 다행히 마음이 진정됐다, 마음을 진정되다, 마음이 진정 말 안 되죠. 나뭇가지 비바람을 꺾였다, 비바람이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였다 할 때 비바람이 나뭇가지를 꺾다 말 됩니까? 자, 그렇다면 4번에 있어서는 동작조를 설정하기 수 있지만 나머지를 설정하기 어렵죠. 이것을 탈행동적 피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주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146페이지에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자, 거기 2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면 경어법이 바르게 사용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례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할 때 주체 간접 높임에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를 써야 된다는 것과, 2번에 들어가신 분은 여자분이네요 할 때 이거 맞는 표현이네요. 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장님께서 오시랍니다. 과장님
부장님께서 오시랍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오라고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우리가 맞는 표현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죠. 그거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십니다. 영이야, 할아버지께서 주는 걸 받아오너라 할 때 주시는 걸 받아오너라, 그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좀 부적절하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번 정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23번에서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동작상입니다. 동작상, 독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쳐주기 바랍니다. 동작상, 동작상이라고 고쳐주기 바랍니다. 동작상을 잘못 말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봤는데도 오자가 있네요. 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자, 그는 만약 놀고만 있었다 할 때 놀고만 있었다는 진행적인 의미고요. 그렇죠? 그는 부산에 가 있다라고 하는 이미 상태니까요. 완료, 맞습니다. 철수는 종일토록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완료. 나는 지금 책을 읽는 중이다 할 때 진행. 그래서 현재는 진행, 과거는 대체적으로 완료적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때 놀고만 있었다,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놀고 있었다, 과거 진행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23번의 답은 1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장론 파트를 갖다가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형태로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문장론 파트거든요. 이제 문법에 있어서 어려운 소위 고비를 다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심을 두고 형태론 파트, 문장론 파트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좀 한 번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미론 파트부터 마무리 짓고 이제는 아마 이제 어법에 관련돼서 어문 규정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또 봐요.